저는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 이제 여쭤봤었는데 네. 저는 그 단설 유치원 파문. 아, 네. 그거 정말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 유치원 문제는 지금 초등학생 아버님으로서 아. 전직 그 유치원생을 두셨던 아버님으로서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허탈한... 아 이제는 말해야 된다. 아니 그 우리 장 국장도 마찬가지 네, 경험을 네, 하셨을 네. 것이고 네. 저 이게 할 얘기 많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전 기본적으로 네. 이게 원래 이 유치원 이슈가 네. 그러니까 완전 돌발 이슈죠. 사실상 갑작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의 그 사립 그 엊그제죠. 네. 엊그제 이제 그 사립 유치원 유아 뭐 교육자들에 네, 가서 네. 이제 발언한 것이 이제 완전히 그렇죠. 크게 어떤 사실상 이 한 발언이 이렇게 큰 태풍으로 커질 줄은 솔직히 그 캠프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어떤 그 아주 요즘은 그 정책이라는 어떤 발언 이런 게 하나 디테일 아주 작은 거 하나가 네. 크게 와닿고 또 그 작은 거 하나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문제가 네. 사실상 물론 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안민석 의원이 뭐 같은 국회 교문위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비판처럼 뭐 이분은 뭐 좀 금수저란 뭐 하면서 네. 자신의 어떤 딸은 뭐 조기 유학 보내고 유치원을 제대로 뭐 안 키워봐서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실제 대다수의 한국에 내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들은 네. 아이 뭐 맞벌이나 가지고 이 어린이집 유치원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리고 이 사립 유치원 하나 보내면 그 경제적 부담이 엄청 크고 그럼요. 실질적으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맞벌이 할 때도 보면 그 공설 국공립 유치원을 들어가려면 거기 사실상 로또 애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근데 그것도 정책이 당첨 진짜 제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좀 갈래를 나눠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저는 이제 사립 유치원장 원 그 사립 유치원 그렇죠. 원장들 표를 의식해서 그렇죠. 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를 있죠, 네. 해명하면서 더 큰 논란을 낳은 논란 거죠. 뭐 네. 발음을 또록또록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죠. 병설과 단설은 전혀 다른. 물론 이제 초반에 어떤 기자가 단설 유치원을 병설 유치원으로 잘못 써서 하죠. 오기가 됐지만 네. 지금 국민들은요, 그게 단설이든 병설이든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장. 아, 저도 또록또록 얘기하더니 콧물이 나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우리 애들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네. 그 에바 줄 데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네. 그 7번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차치하더라도 민간 보육시설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데 보내려고 하면 3천 명씩 줄 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못 들어가요. 막 그 제가 우리 작은 애 그 돌 무렵에 보내는데 수녀님 붙잡고 울었어. 제가 얘를 맡기고 회사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집에 있으면 제가 회사를 못 갑니다. 근데 수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줄을 서시오. 아니 근데 이게 아마 맞벌이하는 그 워킹맘들은 진짜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가 이 보육시설 관련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게 유치원 사립 유치원은 너무 일찍 끝나요. 맞아요. 또 예, 뭐 3시, 4시에 끝나요. 엄마들 6시에 퇴근하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다 7시에 퇴근하는데 그때까지 봐주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봐주려면 돈을 또 돈을 더 넣어야 되고 네, 덜 넣어야 그리고 이제 그 이모를 써야 돼. 맞습니다. 이모 써야 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맞벌이 하지 말고 한 사람은 집에서 애를 보는 게 어떠냐. 맞벌이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도 너무 높고 도대체 그대로. 둘이 안 벌면은 그렇죠. 뭐 주택비 생활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 너무 공감의 폭이 크다. 저는 저희 와이프도 일을 하지만 네. 저보다 저희 이제 기자들보다 9시 해가지고 집이 이제 그 네. 저는 좀 회사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저희 와이프 같은 좀 회사가 더 멀어가지고 네. 저보다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를 갖다 유치원 꼬박꼬박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좀 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나올 때 아빠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 집은 왜 아빠가 애를 데려다 주나 막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 국공립도 안 돼가지고 네. 결국 이제 그 사립으로 그 아파트 네. 단지 안에 들어갔다가 네. 네. 저희 아이는 마지막 7살 때 네. 병설을 들어갔어요. 아이고 운이 좋으셨네요. 정말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그 네. 7살 때 병설을 어떻게 들어가요? 자리가 하나가 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7살은 보통 다 7살 때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아이는 8살 때 들어가려고 해서 7살짜리 반이 비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 집에서 좀 먼 학교요. 아. 초등학교가 원래 병설이 초등학교 그렇죠. 부설이잖아요. 예, 예, 예. 단설과 병설의 차이가 예. 단설은 별도 건물이고 그렇죠. 병설은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병설 그러니까 단설 유치원은요 서울 시내 수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거의 저희 어, 일산, 하나밖에 없어. 일산도 없, 예. 거의 없어요. 은평구에 하나 있어요. 수십만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그 단설 유치원은 방학 때도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병설 유치원은 방학 때 보낼 없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방학 똑같이 방학해 버리니까. 똑같이 방학하니까 학교라. 네. 이거 어쩌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애를 그리고 데리고 회사에 올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벌이 안 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단설 유치원 신규 단신 그러니까 단설 유치원이 처음에 발음이 문제였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해명을 되니까 했죠. 병설이 아니라 단설 신설 단설을 줄인다고 했다가 자제한다. 규제한다고 했다가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대형을 대형 대형을 안 한다. 근데 소형 단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단설인데 어떻게 소형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이 워킹맘들 혹은 지금 다 애들 키우는 대한민국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이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를 못,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답답한 거는 안철수 후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의사 아버지 집에서 자랐고 또 본인 또 스스로 의사로서 네, 또 네, 대한민국에 네.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본인의 삶은 그럴 수 있는데 국민의당에 평범한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람들 다 뭐 한 거냐는 거예요. 옆에 정책에 그 하신 분들이 그 네. 해명도 더 웃겨요. 해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단설 유치원은 거리가 멀어서 통학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학부모에 친화적이지 않다. 셔틀 다 다녀요 단설은. 솔직히 저도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까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제가 저도 차를 가지고 이제 애를 그 병설 유치원까지 병설 유치원은 그래요. 예, 학교까지 예.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거리가 있죠. 단설은 그러면, 셔틀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가야 되냐면 훨씬 싸요. 저렴하죠. 아니,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르잖아요. 친절하시고 거긴, 사립 유치원 거기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용으로 따지면 그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안 후보 캠프에서 내놓은 해명에 거리가 멀어 통학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부모에 친화적이지 않고 이거는 전혀 그렇죠. 학부모들은 얼마든지 그게 갈 수 있다는 멀어도 가죠. 그렇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럼요. 안심하고 맡길 예. 수 있는 요새 그런 어린이집에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이 어렵다고 그래요. 또 거기에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이 어렵고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관리가 어렵다. 이걸 갖다가 이제 대형 단설 유치원, 대형 단설 유치원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꼽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이 어렵다는 표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대형 단설 유치원이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이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그러면 거고요. 사립 단설 유치원들은 국가 재난 상황에 대응을 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해명을 네. 하기 위한 해명인 거죠. 그 이제 최도자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그 사립 유치원 혹은 유치원 그러니까 주변이 그 공립 단설 유치원이 들어서면 주변에 다른 사립 유치원들이 망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신경 써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맞습니다. 다수 대중의 그 엄마 아빠들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에 대해서 살피지 못한 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또 그 해명 자리에 해명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안 후보 스스로 올린 거예요. 네. 그 주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작은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니 그 어려움 저는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민간 보육 시설도 그 일종의 민간 보육 시설 열심히 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인증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서울 뭐 어린이집 인증제 이런 거 하듯이 인증제를 해서 아 죄송합니다 오늘 아 너무 결례를 하네. 그러니까 그 솔직히 지금 민간 보육 시설인 그 사립 유치원에도 국가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럼요. 네. 예, 국가 다 보조, 들어가요. 국가 세금이 보조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맞아요. 그 예. 세금을 지금 저번에 이미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많은 유치원이 그걸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증제 그다음에 그런 그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보육교사의 질. 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국가가 지금 세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 자칫 어떤 그런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민간 그런 어떤 유치원의 어떤 그런 도덕적 해이
이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제가 이제 그 국회 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입김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해의 이익 집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건드리면 벌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물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분들의 이런 관계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공공성이거든요. 다수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정치인들한테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아침마다 엄마들이 출근하기 전에 뭐 통상 9시라고 칩시다. 9시에 출근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아침밥 먹이든지 해가지고 애 입히고 씻기고 가방 챙기고 그렇죠. 해가지고 유치원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출근하려면 그 사이에 진이 다 빠져요. 데려다 주는데 기름 또 왜 그렇게 막히는 거야. 맞아요, 미치겠어 맞아요. 진짜. 그렇죠. 네. 기름 또 막히지. 또 회사에서 상관은 전화 오지. 네? 아주 그냥 죽겠어. 제가 엄마들 힘내세요. 아 진짜 어머님들 그렇습니다. 아버님들 네. 힘내세요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아빠 힘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도 일정 부분 잘 해야 되지만 네. 우리나라 너무 국공립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너무 없어서 문제잖아요. 믿고 맡길 아이가 네. 없고요. 그리고 아침밥도 어린이집에서 좀 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네. 애만 씻겨갖고 보내면 거기서 좀 해주고 이런 사회 케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같이 경력 간절 그럼요. 여성 없이 그럼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행복한 그게 경제랑 경제성장과 연결이 그럼요. 됩니다. 예. 연결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유치원 얘기하다가 경제 얘기하지도 못하겠네. 보육교육 이 보육 문제 이 여기에 공공성이 우리나라 너무 낮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수많은 어떤 그 우리 세금도 세워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렇죠. 최소한의 국공립 지금 그래서 이제 뒤늦게 좀 나온 후보들 공약들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마찬가지로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비중을 지금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비중을 최소한 40%, 50%까지는 가야 된다. 그 정도는 해줘야 그다음에 그런데 민간과 같이 이제 한 50대 50으로 가줘야 어느 정도 같이 이제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그 민간을 또 가시려는 분들은 가셔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10%도 안 10% 이 정도 가지고 그 많은 어떤 아이들과 부모들 이것이 기본적으로 케어가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그 유휴 노동력, 그다음에 경력 단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국가가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로레알이라는 회사가 네, 굉장히 네. 그 보육 시설이 잘돼 있죠. 대체로 프랑스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놓는데 이제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걸어서 나가면 그 근처에 믿고 맡길 만한 보육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출근하면서 애 데려다주고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봐주고 퇴근하면서 찾아오고 뭐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보육 시설이 있어서 네. 직장 보육 시설로 애를 아예 출근할 때 데려가서 끝날 때 데리고 오는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심할 수 있지. 요새처럼 어린이집에서 뭐 아이 폭행해가지고 무슨 CCTV 진짜 불안해서 나와서 일할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끔찍한 사건 네.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치원 얘기만 우리가 한 3시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공감하는 지금 아마 지금 이 방송은 지금 출근 준비하시고 막 지금 정신없이 출근하시느라고 못 들으실 텐데요. 아마 30대 40대 예, 네, 지금 어린아이 키우시는 그럼요. 가정에서는 야 이거 진짜 황당하다. 황당하죠. 아니 그리고 민간 경제 집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뭐 다 보내보셨겠지만 저희 사립 유치원 얘기 좀 해주세요. 사립 유치원 보낼 때 보통 한 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기본 거의 제가 알기로는 60만 원 넘는 데도 넘는 많아요. 있죠. 예. 그리고 아까 시간을 좀 더 길게 예. 하거나 그다음에 그 또 그 예. 이모님 쓰시거나 하면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걸 예. 갖다 3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뭡니까? 수천만 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 하나 크는데 몇 억 드는 게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단설과 아까 뭐 국공립 네. 병설만 가도 아까 제가 7살 때 병설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만 원인가밖에 안 들어요.
만 원? 만 원. 내가 줄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때 그 그리고 무슨 그 비용이 따로 안 들고. 그때 그 국가 보조가 생겨서 22만 원인가? 그런 건 저희 저희는 못 받았는데. 아니, 그 보조가 때는. 있어요. 근데 보조가 그 큰 애는 못 받으셨고 네네. 작은 애는 저는 작은 애가 둘째가 있으니까 받았는데. 그 국고 보조를 22만 원을 받아도 그게 아이사랑 카든가 뭐 네, 이런 맞아요. 게 있어요. 그래서 22만 원을 받아도 국고국립 보육시설에 보내는 사람들은 안 내, 한 푼도. 그렇죠. 그냥 끝이에요. 22만 원으로 끝이에요. 아, 예, 예, 네, 그런데 카드 결제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가에서 해주니까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근데 사립유치원 보내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붙여서 해도 40몇만 원을 또 낸다는 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특별 무슨 맞아요, 뭐 발레, 맞아요, 뭐 태권도, 영어 뭐 수영 맞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값은 똑같다는 거. 비용이 하나도 절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이익 때문에 사적 이익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해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제 그 안 후보가 갔던 그 행사도 네. 그 뒤에 그런 플랜카드가 다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단합해서 사립 우리가 모든 그 교육은 우리가 책임진다. 사립 유치원 다 책임진다. 그 원장님들 어떻게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모든 교육을 다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아교육 우리 사립 유치원이 책임집니다. 이렇게 플랜카드 다 걸어놓고. 그 자리에서 안 후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두 내후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한 사람 월급은 전부 그러니까요. 집 마련하는데 전세 보조가 그렇죠. 됐든 월세가 됐든 내 집 마련이 됐든 은행 갖다 주는데 정신이 없고 그렇죠. 그 나머지 쪼개가지고 애들 교육하는 교육비 쓰고 그 다음에 둘 다 너무 지치니까 밥은 또 나가서 사 먹고 이러니까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전 가정이 대충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환경 그리고 일은 일대로 너무 많잖아요. OECD 가운데 우리가 노동시간이 최장 노동시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노동 적게 하려면 니네 월급 깎는다. 이렇게 나오면 아 그러면 좀 더해서라도 네. 이 비용을 유지해야 하니까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축소 이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그래서 큰 틀에서의 교육 정책 뭐 보육. 예, 주택 정책 다 새로 세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그 엄동설 안에 촛불 들고 1700만 명이 나간 겁니다. 그럼요. 뭐 이게 대통령 하나 무슨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자칫 또 뭐 이게 뭐 과거 대 미래 뭐 이런 식으로만 네.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 촛불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뭐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 각기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죄진 사람들 당연히 구속되고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죠. 문제는 그 처벌이 그동안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처벌 제대로 하자는 요구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런 처벌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다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제대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보육, 뭐 기본 아주 기본적인 생활 네, 네. 문제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내용들이. 네. 근데 이렇게 이번처럼 이런 유치원 이 발언 하나 가지고 진짜 온 나라가 또 이 엄마들 아빠들이 막 그 분개한 게 아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국공립 이런 거 늘려달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유력한 후보께서 그 아무리 그 원장님들 모임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잘 현실과 안 맞는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게 좀 답답한 그러니까,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한 전략. 뭐 정치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네. 표가 된다면 어디든 간다. 박지원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 표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를 막 기자들한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는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전략적으로 얻을 수 있는 표가 얼마나 되는가를 표 계산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석현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은 울을 때도 이게 울어서 표가 나올까 안 나올까 계산하고 운다. 그게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노선과 가치. 그러니까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당장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노선이나 비전이나 전략, 정책 이걸 전부 다 수정할 거냐 말 거냐 네네. 이런 큰 틀에서의 정치인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우리 애들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네. 그 에바 줄 데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네. 그 7번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차치하더라도 민간 보육시설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데 보내려고 하면 3천 명씩 줄 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못 들어가요. 막 그 제가 우리 작은 애 그 돌 무렵에 보내는데 수녀님 붙잡고 울었어. 제가 얘를 맡기고 회사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집에 있으면 제가 회사를 못 갑니다. 근데 수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줄을 서시오. 아니 근데 이게 아마 맞벌이하는 그 워킹맘들은 뭐, 아, 진짜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가 이 보육시설 관련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게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너무 일찍 끝나요. 맞아요. 또 예, 뭐 3시, 4시에 끝나요. 엄마들 6시에 퇴근하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다 7시에 퇴근하는데 그때까지 봐주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봐주려면 돈을 또 훨씬... 더 넣어야 되고 네, 덜 넣어야 그리고 이제 그 이모를 써야 돼. 맞습니다. 이모를 써야 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맞벌이 하지 말고 한 사람은 집에서 애를 보는 게 어떠냐. 맞벌이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왜냐하면 물가도 너무 높고 그 단설 유치원은 방학 때도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병설 유치원은 방학 때 보낼 없지. 데가 없어요. 맞아요. 방학 똑같이 방학해버리니까. 똑같이 방학하니까 학교랑. 네. 이거 어쩌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애를 그리고 데리고 회사에 올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벌이 안 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단설 유치원 신규 그러니까 단설 유치원이 처음에 발음이 문제였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해명을 되니까 했죠. 병설이 아니라 단설 신설 단설을 줄인다고 했다가 자제한다 규제한다고 했다가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대형을 안 한다. 근데 소형 단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단설인데 어떻게 소형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이 워킹맘들 혹은 지금 다 애들 키우는 대한민국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이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답답한 거는 안철수 후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의사 아버지 집에서 자랐고 또 본인 또 스스로 의사로서 네네, 또 대한민국에 네네.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기 네네, 때문에 네네. 뭐 본인의 삶은 그럴 수 있는데 국민의당에 평범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람들 다 뭐 한 거냐는 옆에 거예요. 옆에 정책에 그 하신 분들이 그 네. 해명 도대체 그대로. 둘이 안 벌면은 그렇죠. 뭐 주택비 생활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 너무 공감의 폭이 크다. 저는 저희 와이프도 일을 하지만 네. 저보다 저희 이제 기자들보다 9시에 가지고 집이 이제 그 네. 저는 좀 회사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저희 와이프 같은 좀 회사가 더 멀어 가지고 네. 저보다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를 갖다 유치원 꼬박꼬박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좀 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나올 때 아빠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 집은 왜 아빠가 애를 데려다 주나 막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네. 그 국공립도 안 돼가지고 네. 결국 이제 그 사립으로 그 아파트 네. 단지 안에 들어갔다가 네. 네. 저희 아이는 마지막 7살 때 네. 병설을 들어갔어요. 아이고 운이 좋으셨네요. 정말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그 네. 7살 때 병설을 어떻게 들어가요? 자리가 하나가 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7살은 보통 다 7살 때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아이는 8살 때 들어가려고 해서 7살짜리 반이 비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 집에서 좀 먼 학교예요. 아. 초등학교가 원래 병설이 초등학교 병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단설과 병설의 차이가 예. 단설은 별도 건물이고 그렇죠. 병설은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병설 그러니까 단설 유치원은요 서울 시내 21개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거의 저희 일산 하나밖에 없어. 일산도 없, 예. 거의 없어요. 은평구에 하나 있어요. 수십만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분은 뭐. 좀 금수저란 뭐 하면서 네. 자신의 어떤 딸은 뭐 조기 유학 보내고 유치원을 제대로 뭐 안 키워봐서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신 분도 있지만 네. 실제 대다수의 한국에 내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들은 네. 아이 뭐 맞벌이나 가지고 이 어린이집 유치원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리고 이 사립 유치원 하나 보내면 그 경제적 부담이 엄청 크고 그럼요. 실질적으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맞벌이 할 때도 보면. 그 공설 국공립 유치원을 들어가려면 거기 사실상 로또 애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근데 그것도 정책이 당첨 아니, 진짜 제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좀 갈래를 나눠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저는 이제 사립 유치원장 원, 그 사립 유치원 그렇죠. 원장들 표를 의식해서 그렇죠. 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를 있죠, 네. 해명하면서 더 큰 논란을 낳은 거죠. 있죠. 뭐 네. 발음을 또록또록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죠. 병설과 단설은 전혀 다른. 물론 이제 초반에 어떤 기자가 단설 유치원을 병설 유치원으로 잘못 써서 오기가 됐지만 네. 지금 국민들은요, 그게 단설이든 병설이든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장. 아, 저도 또록또록 얘기하더니 콧물이 나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저는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 이제 여쭤봤었는데. 네. 저는 그 단설 유치원 파문. 아, 네. 그거 정말,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 유치원 문제는. 지금 초등학생 아버님으로서. 아. 전직 그 유치원생을 두셨던 아버님으로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말해야 된다. 아니 그 우리 장 국장도 마찬가지 네, 경험을 네, 하셨을 네. 것이고. 네. 저 이 할 얘기 많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전 기본적으로 네. 이게 원래 이 유치원 이슈가 네. 그러니까 완전 돌발 이슈죠. 사실상 갑작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의 그 사립 그 엊그제죠. 네. 엊그제 이제 그 사립 유치원 유아 뭐 교육자들에 가서 이제 발언한 것이 이제 완전히 그렇죠. 크게 어떤 사실상 이 한 발언이 이렇게 큰 태풍으로 커질 줄은 솔직히 그 캠퍼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어떤 그 아주 요즘은 그 정책이라는 어떤 발언 이런 게 하나 디테일 아주 작은 거 하나가 네. 크게 와닿고 또 그 작은 거 하나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문제가 네. 사실상 물론 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안민석 의원이 뭐 같은 교 국회 교문위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비판처럼.